어, 안에 뭐 있다, 저 안에. 뭐야? 완전 암흑이다, 암흑. 뭐지? 왜 비석이 있네? 여기가 집인 것 같은데, 앞에 비석이 있어요. 그 산을 깎은 것 같아, 여기 옆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집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위성 지도상을 볼 때는 무슨 건물이 한 세 채인가 네 채인가 있어요. 와, 완전 미지의 마을이네. 집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가 집이거든요. 딱 봐도 여기가 집인데, 집 바로 옆에 비석이 있어요. 터가 굉장히 강한 곳이네. 와, 이 처음 또 온 거라서 굉장히 또 무섭네. 또 무덤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집이 맞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뭔 소리야? 보세요, 저쪽이 또 비석이 있어요. 저쪽에 보세요. 또 비석이 있어요. 이쪽에도 뭐가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와, 이거 어느 길로 가야 돼? 뭐야? 뭐야? 집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네. 가만, 여기 가정집이 아닌데? 여기 가정집이 아닌데? 여기가 생각보다 건물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근데 여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망했어. 그래서 여기 위치 자체가요, 집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여기 집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고, 그리고 여기 내부 깨끗하고. 어? 잠깐만, 뭔 소리야? 여기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오픈도 안 하고 망했네. 내부 위에 보면 이게 내부는 약간 좀 옛날식이긴 한데 엄청 깨끗해요.
와. 굉장한데 이제. 영가분이 낸 소린가? 여기 할아버지 또 한 분이 계시거든요. 할아버지 영가분 가까이 가니까요 좀 숨이 막히네요. 구역질이 나오네. 뭔 술잔이 이렇게 많냐. 와 분위기 보소. 잠깐만요. 건물이 내 처음에 지금 두 채가 있잖아요. 옆에는 창고고 맨 처음 식당으로 추정되는 건물, 깨끗한 건물 이 두 번째 집. 근데 제가 이게 위성 지도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제가 집을 세 채로 봤거든요. 요 집하고 이 집하고 요 집 집이 한 채 더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등산을 하실 때 라디오를 튼 채로 등산을 하시잖아요. 라디오 틀어놓고 딱 지나간 누가 딱 지나간 그런 느낌 딱 들더라고요. 분명히 라디오 소리 들었는데. 이쪽으로 가요? 내 집인가? 어?
누구 있습니까? 야,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하냐? 소주병이 되게 많네, 집안에. 달력이 2004년 9월달. 2004년 9월달. 2004년도부터 방치가 됐으면 딱 봐도 여기 뭐 재개발한다든지 그런 건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할 만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위치상으로. 이건 뭐지? 화장실이 두 개였네. 부잣집이었네. 방이 하나야. 무슨 집에? 근데 왜 달력을 왜 창문에다가 붙였을까? 되게 비싼 것 같아. 화장실, 화장실, 방 하나. 최소한 방이 두 개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애들이 살던 것 같아, 애들이. 애들이 살던 것 같아, 침대가. 딱 학생이 쓸 법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홀렸나? 아까 저 두 번째 집 있잖아. 두 번째 집에서 나와가지고 뒤져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 집을 보고도 아까 그 식당인 줄 알고 그냥 갔었거든요. 아, 안 와본 집이네. 완전 숨어있네, 위치가.
누구 있어요?